안녕하십니까. 수지 황현식입니다. 오늘은 종로구 부암동에 다녀왔습니다. 부암동은 미술관, 개성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 1960년대 방앗간과 이발소가 함께 자리 잡고 있으며, 본래는 화가, 문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느릿느릿 살아가던 동네였습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산모퉁이 카페가 나오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모퉁이 가는 길에 개성 넘치는 카페와 가게가 줄지어 들어서 있고 산책 코스로도 좋으며 관광지 같은 분위기도 납니다. 부암동이라는 동명은 부암동 134번지 세검정 쪽 길가에 2m의 커다란 부침바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자리한 청량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고층 건물과 신축 및 증축에 제한을 두고 녹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가 덜탄 자연 풍광뿐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도 형성돼 있습니다. 창의 문은 서울 사소문 중 유일하게 완전히 남아있는 문으로 북문 또는 자하문으로 불립니다. 보물 188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 간 젊은 시인으로 어둡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고뇌를 사색하고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고민하는 삶이었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나 용정 광명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항일운동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복역 중 1945년 2월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28세일 젊은 나이였습니다. 1948년 유고 31편을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간행했으며, 1976년에 시 23편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추가 수록했습니다. 커피도 맛있고 경관이 좋은 산모퉁이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름다운 북악산을 바라보는 맛도 좋습니다.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of you, falling on my knees. No stranger to pain. It's never ending. It's on my head. Something I can't forget. My heart won't let it rest. 깊은 가을 윤동주의 시에 푹 빠져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